새벽 대바람부터 저의 또 다른 수입원이죠. 음향 알바를 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행사장 건물이 저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거든요. 이쪽으로 차를 댈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쪽에 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화장실이 급해. 아 지금 쌀 것 같은데 거의 오줌 지릴 뻔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맞춰가지고 어느 분께서 카드키로 저 대학원 건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볼 일을 보았습니다. 아 지릴 뻔했어 바지. 아 조금 지렸나? 오늘 알바하는 곳 다른 장비들은 저쪽에 지금 차 보이죠? 저 차에 타고 계신 형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잘못하면 마이크를...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 중이에요. 여기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이 처음 오는 행사장에서는 전기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이 위치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해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간소화를 시킬까 그 계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3대를 설치를 했어요. 점점 무대 쪽을 봐보면 왁구가 맞죠? 떨어져 가고 있죠? 저쪽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시고 무대 정면에 있는 TV가 사회자분들을 바라보고 스크립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카메라 3대 중에 하나는 고정으로 이 풀샷을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두 대가 있으면은 얘네는 저기에 말씀을 하시는 분 디테일샷을 찍게 되겠죠. 오늘은 총 마이크를 10대를 쓸 거예요. 하나하나 전원을 먼저 집어넣고 일단 여기 안테나도 이렇게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무선 마이크는 안 그러면은 유저 하면서 라디오 주파수 안 잡힐 때 그 소리 있죠? 막 잡음 끼고 그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더듬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유튜브 라이브를 그냥 하면 얘가 스위처라는 녀석이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 보통 여기 시설에도 조명이나 스피커, 음향 시설이 있는데 여기 거는 왜 안 쓰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행사를 완전하게 끝내면은 환불 없이 그대로 돈 다 받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고 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은 다음에 안 불러주시겠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2는 4 236 쎄쎄쎄 이쪽으로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오디오 테스트는 테이핑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이제 행사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아유 이 복잡단안한 거 봐봐. 아 이거 어쩔 거야. 아유 이걸 맨날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지랄 맞을 때가 힘들게 일을 다 설치를 했더니 아 저거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저거는 저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각 채널 설정을 해봅시다. 13번이 여기 노트북에서 들어오는 오디오 아웃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레벨 체크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하나하나 마이크별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체크도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고 셋. 자, 지금 봐보면은 네.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지금 올라가 있죠? 네. 버스 5번에선 내려가 있죠. 네네. 따로따로 돌발 상황 얘기해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언제나 라이브 현장에서는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입혀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 줌에서 갑자기 발제자분께서 발표를 하시겠다라고 현장에서 그날 당일 아침 오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정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자 요렇게 자막을 입히고 계시다. 아니 이 자료를 내가 웹하드로 보내놨어. 자, 지금 이 마우스질 보이죠 지금? 아유 지금 손 떨리는 거 봐봐요 지금. 요걸 하나하나 다시 지정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시청하신 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외에도 뭐 이렇게 열면 돼요 그죠? 전체 화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전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말씀하세요. 이래저래 따지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수정사항이 왜 당일날 오냐고 순서도 못 잡아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은 종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서 딱 던져줘야지 이 사람 다루고 저 사람 다루고. 이 일의 힘든 점 중에 하나는 돌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줌 접속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온라인 토론자 두 분 할 때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안 돼요. 이거 이거 빵나요. 그거까지 하다가 저걸 끄셨는데 잠시만요. 끄셨어요. 끄셨지만 어둡게. 아니 수정 사항을 주고 수정할 시간을 안 주면 어떡해. 그리고 사람마다 계속 의견을 줘. 밥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자기네들은 밥 먹으러 가고 우리는 수정 사항 수정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공은 하나이어야 된다라는 법칙이 여신을 겠네. 이건 사공이 한 20명 되니까. 아니 오는 사람마다 의견을 한마디씩 해주면 어떡해. 리허설 시간이라도 엄청 길게 주든가. 지금끼리 먹고 왔어. 한 손에는 커피 들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예. 안녕하세요. 드셨나요? 예. 드셨나요?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아니 없지?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오, 드디어 끝냈네. 하, 새벽 5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시각이 7시. 오늘 일을 했었던 곳은 역대 최강 최악 물사오라고 시키지를 않나, 테이블 의자 치워달라고 하질 않나. 일단 제일 나쁜 거 밥을 안 줘. 여기서 진짜 나쁜 게 그거다. 밥 안 줄 수도 있어. 바쁘니까 어? 지금 이거 당일날 라이브 방송을 송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지그들도 정신이 없고 알아. 근데 지그들은 밥을 먹고 왔다는 거. 지그들은 밥을 먹고 한 손에 커피 텀블러 하나씩 다 들고 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 식사는 하셨어요. 와, 야, 그쯤 되면은 진짜 사이코 아니냐, 이거는? 야, 진짜 사이코들 집단 같았어, 오늘. 계속 얘기해. 계속 끊임없이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이게 중요한 거. 그게 그 사람이 기획, 제작, 주최자로서 모두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대표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거라면은 괜찮아.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라이브 송출 당일이기 때문에 많으면 다섯 가지 정도까지는 뭐 수정을 했던 적이 있어. 근데 방송 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2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각각 각자의 의견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는 거야. 여기는 자막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 이름 폰트는 이걸로 해주시고요. 여기 디자인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이거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좋다 이거야. 수정해줄게. 그러면은 그 수정사항을 던져줬어. 수정이 반영이 될 시간적 여유라도 줬어야지. 한 명이 그런 의견을 딱 던져놓고 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수정사항을 얘기를 해. 그래놓고 아 왜 이거 빨리 안 되냐고 막 계속 재촉을 하는 거야. 내 머리 뚜껑이 열릴 뻔한 게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 마이크 좀 테스트 해봐도 되니. 그래서 아 네 열어드릴게요 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했다. 그러더니 아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목소리가 안 이쁘지? 아니 네가 그렇게 달고 태어난 성대인 걸 어떡해요. 최악 오브 더 최악이었어. 와 오늘 일한 곳은 너무 힘들다. 와 지친다. 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야. 사람한테 치이는 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거나 뭔가 사람을 하대하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지거든. 근데 이 하대하는 느낌이 어디서 오냐. 일단 밥을 안 주는 거. 지그들도 밥을 안 먹으면서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다라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감안하고 가야지. 근데 지그들은 칼같이 점심시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심지어 식당 예약해가지고 갔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 한 잔을 안 줘. 심지어 그 물 사오라고 시킨다고 우리한테? 아 나 그래서 너무 빡쳤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집으로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뭐 내 넋두리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툴툴 털어내는 거지. 이런 넋두리를 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일도 있었구나. 지구에 같이 사는 인간 호모사피엔스 종이라는 그 동질감으로서 뭐 감정적으로 뭐 동질감을 느껴주신다라면은 뭐 고맙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